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뚱땡이 선생님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제에 따른 토픽 공부하기. 오늘의 주제는요, 칭찬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칭찬에 대해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칭찬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것이 보통 우리들이 생각하는 칭찬입니다. 그런데 토픽에서는요, 이 칭찬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토픽에 나오는 칭찬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해주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힘을 얻어서 일을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 사람들, 멍엉이, 네마준다, 캔의 카티, 너희 누이지엔 더, 골랜드, 드넨 거테, 람저 현드, 널라스윙이 꽈밍드모. 그러나 이러한 칭찬이 상대방에게 항상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다. 자, 이게 이 주제의 내용인데요. 긍정적인 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야. 콩파이, 앵흥, 데님, 멍잉어이, 살라 또 띠끄. 자, 상대방은 칭찬의 말로 용기를 얻기도 하지만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부담감을 느끼기도 해요. 자, 비주 그냥 내 마음의 노이즈니 너 캔티 겉에 어스웅 되네 골렌 헌드 이마 감정이나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 또이 태오 땀짝 헬라 땀리 부담감을 느끼기도 해요. 부담감을 아시냐? 감상 나일라 이런 뜻입니다. 특히 칭찬의 말을 해주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응을 캔라 응을 살라 관청 살라 귀청 뭐이 또이티 이런 느낌은 강해져. 감상 나이헌 자 띠냐 혹시라도 리어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내마 좀다 콤테 낫 묵디오 꽈밍 상대방이 실망하지 않을까? 앙의 더거 텃범 콤 이런 부담감이 우리가 하는 일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감사 나이 람밍 뜨버 꽁벽 꽈밍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원서가, 원석이는 정말 잘한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에서 꼭 1등 할수 있겠지? 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엄마 고마워. 나는 꼭 1등 할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죠. 아, 나 그래. 엄마는 나를 이렇게 기대하고 나를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1등 못하면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걱정돼. 그쵸? 자, 이것이 칭찬의 양면성이라고 해요. 양면성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예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무엇을 칭찬하느냐에 따라 칭찬의 결과는 달라진다. 자, 이것도 재밌는 내용이 나왔네요. 우리가 칭찬을 하는데 무엇에 대해서 칭찬해요? 캥, 베, 까이지. 이것에 따라 깻과 칭찬의 결과 달라져. 깻과 타이도. 능력을 칭찬받은 사람은 네마, 엉엉이마, 너 캥, 베, 낭륵광의 더. 어려움이 생기면 네마가 거칸티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생각해. 승이 낭륵광인 디올람 되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반면에 노력을 칭찬받은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해. 승이 노력과 또이티오 그는 더 집중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자,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아,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정답은 여기 3번입니다. 노력을 칭찬하면요, 더 긍정적이다, 좋은 영향이 든다, 이런 뜻이네요. 오케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칭찬과 다르게 무엇에 대해서 칭찬을 하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칭찬 주제가 읽기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기에서도 나왔어요. 이거는 쓰기 54번 문제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칭찬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칭찬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칭찬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입니까? 효과적인 칭찬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제에 따라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쓰기 54번을 할 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긍정적인 영향?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쓰면 되죠. 아,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 뭐예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네. 칭찬을 너무 많이 들으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 부정적인 영향은 그냥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 칭찬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칭찬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제에 따라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읽기에서 칭찬 주제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어요. 다 알기 때문에 쓰기 문제를 할 때도 걱정 없겠죠. 네, 지금까지 칭찬 주제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